큰 박수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셨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하셨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뭐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뭐 종교 철학자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괴로움을 타파하셨고 그 이후에 부처님 법을 이은 우리 달마 스님 대사로부터 육조해능이라든가 쭉 이제 그 조사선 뭐 특히 강화선 이런 쪽에 이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제 완전히 이제 이고등락 그야말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이제 위인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번에도 뭐 서양 철학자들 쪽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아까 내가 어떤 얘기 나눴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밥솥을 만들면 밥솥을 어떻게 만들고 밥솥의 보석이 뭐고 어떻게 하면 밥을 짓고 아 이런 분석은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밥맛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정작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괴로움을 벗어났다,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서양 종교인들, 철학자들은 제가 그래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질 못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의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모습 그런 거를 이제 첫째, 둘째 강의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 이렇게 체감 체득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서 그런 게 금방 체득될 것 같으면 뭐 지금까지 웬만한 불자들은 뭐 또는 웬만큼 철학이나 이런 데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이고 등락했겠죠. 예. 아,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우리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명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좀 더 마음 편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불자들 역시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뭐 신심과 신앙을 돈독히 해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절에 수십 년 다녀도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존재들이죠.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뭐 냄새 이런 이제 소위 내 몸 육근으로 감지하는 대상 이런 대상들이죠. 예. 또는 뭐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또 의미로 실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대상 현상 그렇죠. 그 현상이 현연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맨날 이 현상에 이제 끄달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에 따라서 이 감정이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고리를
끊는 것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잖아요. 뭐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감정을 거기다 얹어버린다고요. 예. 보이는 것에 감정을 얹어버리고 들리는 것에 감정을 얹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오류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예를 들면 뭐 전번에 얘기했듯이 철수가 간다 그러면 그건 팩트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영희는 이쁘다, 아름답다. 요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의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의.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분별이라 그러는데요. 그 분별이 그게 이제 업이 되고, 업이 즉 감정 노름이고요. 감정 노름은 이것과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싫은 감정이 반드시 생긴다.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이 생기면 불행한 감정이 생긴다. 늘 누차 제가 강조하듯이 그거는 순전히 오롯이 나의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게 감정의 어째 진폭이라 할까요? 이게 너무 커져 버리면 극단적으로 좋아하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이제 인과가 생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너무 유쾌하고 너무너무 밝고 발랄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수록 그 통계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우울증의 증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이제 서로 교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이제 인과적인 감정의 인과적으로 보면 약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 아우톨로지 또는 익시스텐스라고 그랬죠. 존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세계 전번에 서양 철학자들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자들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법과 너무나 동일한, 너무나 유사한. 제가 어릴 때는 뭐 이런 철학 서적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대체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그냥 뭐 글자만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불법 부처님 법을 조금 이제 알고 나서 서양 철학자들의 뭐 서적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 그게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뭐 아전 인수격인지는 몰라도 금방 그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강에 뭐 제가 많은 뭐 철학 서적이나 뭐 철학자들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 적인 것들을 보면 이건 뭐 용납없이 뭐 불교다, 불자다. 뭐 근데 프로이트라든가 뭐 구스타프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불교 이론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현상에 대해서 또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업 자득이다 이제. 예? 내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근으로 안 입이 설신의 눈귀 코 혀 몸 그리고 머리
육군으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을 우리는 이제 소위 육경이라, 대상 경자서가 육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군과 육경, 이걸 12차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가 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렇게만 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만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식이라는 게 붙잖아요. 나의 주관적인 인식이 거기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비교가 생기죠. 비교가. 그래서 비교적 뭐 있다 없다라든가 뭐 상하라든가 뭐 크다 작다 이런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는 이제 뭐 동서남북 오방 상하 시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우주 공간을 이제 시방이라고 얘기하죠. 시방 안에 없는 게 없겠죠. 예. 우주가 뭐 끝이 어딘지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인식 범위,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 인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별 은하수를 보는데, 은하수 위에 은하수 있고, 은하수 위에 또 은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이론에서는 그 유식의 구사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이제 소위, 28개 단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미산이 있으면은 첫 번째 하늘이 사천왕천이고, 그 다음에 뭐 도리천,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고, 뭐 도솔천이 있고, 뭐 또 뭐예요? 그 타와자재천이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역계육천이랑 역계육천 후에 또 무색계 18천이 있고, 그 후에 무색계 4천 합쳐서 28 예, 하늘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면 은하수, 천체 물리학적으로 보면 은하수가 첫째 하늘이라면 은하수 위에 또 은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둘째 하늘.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 물리적으로 28개 하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하늘 28개 하늘이 왜 가치가 없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제 그럼 뭐 어쩔 거라고? 뭐 어쩌 어떡하라고? 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냐 불편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있든지 없든지. 예. 있어도 그걸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아는 게 소용없겠죠. 예.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편안하면, 뭐, 그건 뭔 상관이에요? 예.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분별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분별 감정이 돌고 도는 걸 인과라 그러잖아요. 계속 원인과 결과 계속 이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에 의해서 또 저것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생고 폐생이죠. 요걸 이제 소위 뭐 윤회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하고 내가 그걸 엄멸, 소위 업장소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없애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분이 좋고 나쁜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고로 괴로운 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업적으로 보면요. 까르마적,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업으로 보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대로 삽니다. 예. 부모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그렇게 조건이 되어졌을 따름이에요. 예. 조건에 의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조건이란 게요, 본인의 의지
만으로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의지는 지극히 작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작아요. 왜? 수많은 조건들이, 아니 우리 뭐 이를테면 내 의지대로 지구에 태어났나요? 내 의지대로 부모를 만났나요? 내 의지대로 여기에 태어났나요? 한국인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조건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내 의지라는 거는 지극히 예, 작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만족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믿고도 싶겠죠. 예.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 의지대로 뭘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비교적 만족할 따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원래는 목표도 없어, 솔직히. 태어나면서 지가 뭔 목표를 정하겠어요. 예. 그렇게 조건 지어졌을 뿐이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단 하나. 뭐가 남느냐? 수온이라고 하는 색소상의 오온 중에 수온이 감정덩어리입니다. 감정덩어리. 예. 감정덩어리예요. 기분이에요, 기분. 좋고 나쁜 기분이에요. 이 기분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요게 왔다갔다 윤회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 지어졌을 따름이고요. 조건 지어진 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색질이 공이다. 시공이다. 공, 즉 그래서 색이다. 자,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뭐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릴 감정덩어리예요. 오락이라고 하는 인과 업, 분별, 감정.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덩어리. 예. 요게 소위 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이잖아요. 감정, 정.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기하고, 뭐,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사라지고, 있고, 뭐, 원자, 그, 저, 뭐, 쿼크, 뭐, 이런 아주 소립자, 요게 이제 모이, 이리 모였다가 저리 모였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나도 일종의 이제, 원자 덩어리 아니에요. 원자가 모여서 내 몸이란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속을수록 내가 업이 자꾸 생긴다. 기분 좋고 나쁜 게 계속 들고 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옛날 마음을 깨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뭘 봐도 티끌만큼도 불만이나 기분 나쁘지 않다. 뭘 들어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 근경식이 이게 일체화 되는 거예요. 일체화 되면 그때는 이제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예, 자재, 뭐, 그럽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도 가끔 씁니다. 예. 아는, 들으시죠? 예. 그래서 그 주관적이다라는 거 아까 뭐 좋다, 나쁘다, 호흡으로 또는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뭐 선이고 악이고 또는 뭐 옳고 그르고 시비 뭐 그리고 이제 뭐 발음과 삿된 것 정사 뭐 이런 구분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예. 그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자기 스스로 규정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스스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옳고 그름 예를 들어 이제 현상 자체가를 어떤 거든지 선택은 해야 되죠. 선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옳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한 것은 옳다라는 것을 자기가 선택은 일단 해야 되겠죠. 선택은 하되 그게 현상적으로 이제 파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나 그 옆에 사람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옆에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를 하면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 그러면은 계속 싸워야 되고 뭐 옳다 그렇다 시비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자꾸 함으로 해서 본인에게 마음이 불편한 괴로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죠. 이게 이제 그 업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고착화되면 그게 이제 소위 잠재의식 아뢰야식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게 이제 그 전생이 돼버려요. 그럼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또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첩된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중중무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엎친 데 적친 뭐 격으로 이제 그렇게 소위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나비 효과 또 그런 이제 중중무진의 인연생 그 상대적 중첩성.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때 내가 비교를 했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또 더 작은 것에 비해서 큰 것이 돼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규정 이것이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는 둘에 비교해서 큰 거다 작은 거다 이게 변동이 되는 것이지 그게 원래 큰 거 원래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다 이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또. 이게 이제 오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그래서 그 상간에 나의 어떤 그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이제 업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감정 덩어리 고락이라고 하는 인과 분별 업, 요것을 제거만 하면 시공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언제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좋고 나쁜 그야말로 평안한 니르바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든 저때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곳이든 저곳이든 뭔 상관이 있냐고. 예. 내가 이 현상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데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여기에 내가 규정 짓거나 뭐 감정 거기에서 내가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런 분별적인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예. 너무나 평안한 상태.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것을 이제 깨침의 상태라고 보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서양 사람들, 철학자들 특히는 그러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생겨났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필로소피라 그러죠. 필로소피 또는 필로소피아 뭐 철학하는 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인간이 자기 영혼을 잘 가꾸는 것. 곧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 지혜를 추구하는 게 필로소피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누구냐 하면 일본의 대학자인 니시 아마네죠. 예.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니시 아마네고요. 원래는 이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필로소피아 인간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것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철학하는 사람도 소피스트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요게 이제 필로스 사랑이 필로스잖아요. 그래서 그 필로소피아라고 이제 이름 붙여졌고요. 이제 종교라는 것은 원래 마르종자 쓰죠. 예.
불경자 쓰는데 이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원래는 그 산스크리트어 범어의 그 범어를 번역한 불교 용어가 종교예요. 한문으로 번역한 게 이제 종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장 으뜸적인 가르침이란 뜻이죠. 마루종자 써가지고 이제 으뜸종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될 때 능가경에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단타 데사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범어가 그게 이제 능가경에 의해서 한역으로 그걸 표현하기를 종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니시 아마네가 서양은 영어로 릴리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릴리전이라고 종교라고 이제 영어로는 릴리전인데 이게 이제 니시 아마네가 원래 릴리전은 신과 인간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신과 인간은 서양 종교죠. 예, 서양 그리스도교인데 그 이 신과 인간을 잇는다는 의미를 니시 아마네가 종교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우리 고유의 종교, 불교에서 나온, 범어에서 나온 그런 종교를 서양의 종교와 같이 엎은 거예요. 같이 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종교를 릴리전, 영어로는 릴리전, 그리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시단타 데사나, 범어, 이제 종교죠. 진짜 종교, 능가경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구분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그걸 마땅히 지금에 와서 구분을 하기가 조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불교를 그때는 이제 그때 시대만 해도요. 불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철학 쪽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정의한 분이 누구냐면 이노우에 엔요라는 또 일본 대그 동경대 교수죠.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불교야말로 진정한 종교다. 근데 왜냐? 서양 종교는 신의 계시에 근거한 믿음에 호소한 종교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어떤 정감에 의한 의존하는 그런 종교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그 정감에 의존하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두 가지 다 겸비했다. 예. 하나는 정감에 의한 것도 있고 하나는 지력에 의한 철학적인 그러한 것도 두 가지 다 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불교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당나라 때 그 도자기에 의해서 도자기 그 안락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성도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불교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한 이제 지력적인 그런 논거들이 거기에 안락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양 종교처럼 사람의 어떤 믿음, 정감에 의해서 믿게 하는 소위 지금도 많죠. 정토교죠. 정토 신앙이죠. 예, 그 타력 신앙, 이제 아미타불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의한 그런 타력적 그 종교성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두 가지 다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노우에 엔요가 이제 결국은 불교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자는 다 제가 이제 불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뭐 결국은 우리 불성 중도의 세계 니르바나 깨침의 세계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이제 플라톤 뭐 이데아도 그 소위 존재와 감각 너머에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범위에서가 아니고 그건 아까 오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 있는 실제 그건 뭐 바로 우리 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뭐 너무나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플라톤은 그래서 그걸 이데아라고 그러고 이데아는 곧 제가 볼 때는 바로 불성이다, 자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중도다, 반야다. 그래서 이제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현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최고 인식의 단계. 뭐 그 플라톤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건 뭐 해탈이고 열반일 수밖에 없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 소위 존재론 현상론 역시 그 첫 번째 책에 모든 인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거는 결국은 괴로움 아니냐? 그거는 예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고진멸도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나의 업을 없애고 오롯이 예. 불성을 갖는 소위 이름하여 불성이죠. 예. 니체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거 뭐 니체 아시죠? 예. 그 영원회귀라는 자기 이제 공부에서 모든 사건은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 윤회중. 예? 윤회 중에서도 좋고 싫고 하는 고락의 윤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너희가 볼 때는 최고 불자 같아. 예? 예. 이제 그래서 고로 운명애라고 그 표현은 합니다. 니체는 운명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들,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사는 산, 물은 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 그건 방아차기. 우리 선문에서 얘기한 방아차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좋고 싫고 하는 그런 감정을 바로 내려놓는, 그래서 더 이상의 업을 짓지 않는, 그래서 고락의 엄멸을 하는 업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평안한 상태 그게 방아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정은 인간의 힘과 삶의 본질적인 요소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싫은 고락의 업이 계속 유전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쌓여 있는 데가 그 전생에 소위 그 누적돼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뭐 잠재의식이라든가 뭐 무의식이라든가 융이 얘기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제 뇌아식이죠. 업장 또는 업식 뭐 누적돼서 이제 내가 지금 좋고 싫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그 누적된 그러한 내 그 뇌아식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예, 결국은.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서양상의 그 지성인들도 지식인들도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다 내 업식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일체 유심도 된다라고 다들 표현하고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양 좋아하는데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믿어야지. 뭐 하이데거 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에드먼드 그 후설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베르송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고락의 육식이죠. 예, 이거 흐름 속에서 여러 현상들이 어떻게 동시에 경험되는지에 예,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줄탁 동시성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보여지는 나의 인식을 다시 내가 거기에서 또 나의 고락을 일으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고 나를 만든 그 육경을 다시 내가 이원화 시켜가지고 마치 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괴리가 생겨서 나오는 게 괴로움이다. 그래서 일부 종교나 일부 종교예요. 뭐 어떤 종교든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 현상의 응용에만 전부 신경을 썼지 괴로움을 없애는데 해결하는 것에는 제가 볼 때는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문명 뭐 5차 산업, 6차 산업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혁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건 전혀 별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고를 없애지 못하면 과연 어떤 것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이유, 현상을 접촉하는 이유는 고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 그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 그걸 나로 생각해, 나로 생각해.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붓다 이후에 마음을 깨친 조사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이제 비유적인 아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전번에 그 뭐냐 1강 강의할 때마다 이제 명상 선명상에 대해서 하나씩 한다고 그랬는데 잊어먹고 가버렸어. 세 번째 강의 때. 예, 첫 번째는 뭐였죠? 우선 멈춤 선명상이고 두 번째는 무시로 수시로 무시로 명상 하루 5분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 멈춤은 적어도 한 5초는 멈춤을 해라. 감정을 멈춰라. 이제 그런 영상이고요. 오늘은 그 전번에 이제 못다 드린 게 이제 shall pass.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난망할 때 뭐 이럴 때는 이 쉘패스 명상을 선명상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웬만하면 지나간다. 이제 어려움도 지나가고 뭐 힘든 것도 지나가고 결국은 뭐 이 몸도 다 지나가게 돼 있고요. 예, 이 감정 덩어리 이것만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사라지더라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전 감정 덩어리거든요. 그거는 그 없어지지 않아요. 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업식은 그게 소위 이제 아뢰야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무명식인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든지 그 감정 덩어리는 다 붙게 돼 있어요. 뭐 천상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뭐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 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가더라도 감정 덩어리가 싫은 감정 덩어리가 더 많겠죠. 지옥에 가면 천상에 가면 상대적으로 기분 좋은 감정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 복이 다하면 또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소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은 계속 요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쉘패스. 그런데 요거는 지난주 거고요. 오늘은 아무도 몰라. 소위 그림자 명상이에요. 그림자 선명상. 요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내가 아까 이런 현상은 일제유심이죠. 만법유식. 소위 내 안에서 다 나와서 내가 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운 놈이 있으면 내 안에 미운 업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만법유식이에요.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뭘 봐도 좋고 싫은 것이 없어요. 그냥 평안할 뿐이에요. 결국은 굉장히 그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는 내가 참 죄송하긴 한데요. 그게 본인의 업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상적으로 내가 뭐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 망하면 뭐 어때? 아, 이게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네. 그게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막 지탄받은 말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아, 그 정도를 감내를 해야 내 스스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깎고 뭐, 넌 내가 몰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 응. 아, 내가 무슨, 원래 내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설정을 해버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하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러면 그냥 스스로 힘들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건 뭐 하다못해 머리 깎고 들어도 돼도 뭐. 아니, 뭐 문제요. 그래서 항상 그림자,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해라.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해라.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무리인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자 선명상. 전번주는 쉘패스. 지나가리라. 아시겠죠? 아, 근데 오늘은, 한 번도 박수가 안 나오네.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그렇죠? 아,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쉬운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